오늘은 아들 생일이라 소고기 듬뿍 넣은 미역국을 끓였다. 얼마 전 선물 받은 미역이 한 박스가 있다. 나는 미역국을 좋아한다. 생일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고 자주 끓여 먹는다. 밥을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든든한 한 끼가 된다. 미역이 좋은 건가? 어떻게 해줬어? 파래지면 좋은 거야. 김이나 다시마나 미역은 열을 가했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싱싱한 거지.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떠오른다. 내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좋아했다. 엄마는 늘 내가 많이 먹고 있는데도 더 먹으라고 했다. 엄마는 미역국을 냉면 그릇에 담아 주었다. 배가 불렀지만 맛있어서 두 그릇을 먹은 적도 있다. 어렸을 때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생일도 잘 못 챙기고 살아서 기억나는 생일이 없다. 그래도 괜찮다. 아들을 낳고서 몸조리를 할 때는 하루에 다섯 끼씩 3주일 동안 미역국을 먹었다. 그때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고 주는 대로 다 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다. 소고기 넣고 집에서 만든 조선간장으로 끓이면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 된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았고 한 소트 끓여도 지겹지가 않다. 홍합 넣은 미역국도 맛있고 황태 넣은 미역국도 맛있지만 우리 집은 오직 소고기를 넣어야 먹는다. 사태를 넣고 끓일 때도 있고 양지를 넣고 끓일 때도 있다. 옛날 어른들이 생일 미역국은 자르는 거 아니라고 해서 오늘은 미역이 길다. 그 대신 오래 끓여서 부드럽다. 45년 된 내 친구는 나하고 생일이 똑같다. 우린 생일날만 되면 서로 축하해 주었다. 그때 우리는 왜 미역국 파는 식당은 없을까 했던 적이 있었다. 아가씨 때는 생일날 친구들과 만나서 생일 파티하며 놀았다. 밤을 새며 놀 때도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면 즐겁다. 그런데 서로 가정이 생기면서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축하해 주었다. 아이가 생기면서 오히려 내 생일날 미역국 끓이기가 안 된다. 친구들도 다들 마찬가지로
자기 생일은 못 챙긴다고 한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미역이 나는 좋다. 미역국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한 그릇 소고기 미역국입니다.